오늘은 한파랑길 거제 21코스 거제 의천 민속 전시관에서요 구조라 유단선 터미널까지 약 14.7km 5시간 30분 정도를 걷습니다. 21코스 종점인 구조라 유단선 터미널 주차장 앞에 주차 후에요 택시를 이용하여 거제 의천 민속 전시관으로 이동하여 21코스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파랑길 주황색을 보고 다 가시면 됩니다. 걸을 코스는요 천주교 순례길 구간이 일부 포함되는 구간으로 치세포항을 지나 공거지 수선화와 내도 마연해수욕장 예구항 일몰 등 아름다운 숲길과 해안 경관을 만날 수 있는 코스입니다. 이거 조금 위험한데요. 아, 좌측으로 물이 좀 빠졌나봐요.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걸 채취하고 계십니다. 이곳은요, 특이하게 가로수가 소나무입니다. 한 마리가 아주 편안하게 누워있네요. 좌측으로요. 많은 또 해체들이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갈림길에서요 거제 지세포 진성으로 진행을 합니다. 우측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곳 지세포 성은요 지세포 동쪽 끝에 선창마을 뒷산 계곡으로부터 바다로 튀어나온 곳에서 서쪽으로 향하여 타원형으로 성을 쌓았는데요 처음 쌓았을 때는 둘레 330m 높이 4m 구미였는데 현재 동쪽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전답의 축대나 가옥의 담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계속 생산길 올라가야 됩니다. 아, 멋지긴 한데. 야, 전망도 좋고요. 이제 서울 내리막길입니다. 아이, 여기 좋죠. 남파랑길 이정표가 아주 반갑게 달리고 있습니다. 지심도 전망대인데요. 지심도는 소위 모양이 마음 심자를 닮았다 하여 지심도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일명 동백섬으로 늘 알려졌다고 합니다. 아주 시원한 소나무들이 아주 엄청 키가 큰데다가요. 걷기에도 길이 아주 좋습니다.
로봇처럼 쉴 수 있는 저 의자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아, 같은 길을 계속 걷다 보니까요. 조금은 지루한 힘을 듭니다. 이곳에서요, 봉고지 마을 3km 지점으로 계속 직진합니다. 선주교 순례길 안내판에서요 우측으로 권고지로 진행을 합니다. 오, 이쪽 임도길인데요. 여기는 좀 피포장 도로길입니다. 오, 진짜 아 나이도 수두룩한 쌓이고요. 아주 걸을만합니다. 바로 밑으로 계속 내려가시면 안 되고요. 좌측으로 권고지로 가셔야 됩니다. 권고지 500m입니다. 저희들은 권고지 우측보다는 좌측 남파랑 길 따라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권고지는 사계절 따뜻한 거제도에서도 남쪽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고 바다로 툭 튀어나오는 지형 때문에 거룩의 공자와 바다로 뻗은 땅이란 뜻인 곶자를 써서 권고지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권고지는 교통이 불편한 인적이 드문 곳이라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5년 정례나무숲 영화 촬영지로 설계되면서 추천 관광 명소가 되었다는데요. 겨울철에는 동백 끝으로 물들고요. 3, 4월엔 수선화와 설류화가 만개하여 온통 꽃 천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와, 이 돌로 갔다가 담을 쌓아놨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해안 끝에는요, 제가 올라왔을 때 나무 데크길로 지금 또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과연 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1.2km의 갓길 없는 2차선을
그러니까 계속 좀 따라가야 됩니다. 조심해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과현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과현 해수욕장은요, 모래가 곱고 바닷물이 맑으면 경사가 완만하고 물살이 안으로 들어와 안전하며 가족 피서지도 아주 적당한 곳입니다. 오늘은 예의구왕 일몰 시간을 맞춰 출발을 하였습니다. 천주교 순례길 일부 구간과 치세포항을 지나 공고지 수선화와 내도 예의구왕 일몰에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숲길과 해안 경관을 만날 수 있는 남파랑길 21코스를 들어보겠습니다.